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나왔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결국 트위터를 인수합니다. 인수 금액은 44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55조 원 규모인데요. 간밤 트위터 이사회는 이 머스크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밝혔고요. 이 440억 달러는 처음 머스크가 지분 매입 소식이 알려졌던 지난 1일 종가 대비 38%의 프리미엄을 얹은 규모라고 합니다. 상장사를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인수합병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거래라고 하고요. 올해 안에 인수 계약이 완료가 되면 이 트위터는 상장 폐지 수순을 밟고 머스크의 개인 기업으로 전환되게 된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트위터를 더 낮게 만들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트위터의 조직과 서비스 측면에서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주가는 5%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 나올 소식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의 하락세가 심각합니다. 지난주부터 가파른 낙폭을 이어가다가 어제는 결국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전일 상하이 지수는 5% 넘게 폭락을 하면서 지지선인 3000선을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 위주로 구성된 선전 증시 성분 지수는 장중 6%가 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계속된 중국의 봉쇄 정책 때문입니다. 이제는 수도인 베이징마저 봉쇄될 위기에 처했고 이미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는 봉쇄가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해외 자금 이탈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투자자들이 올 들어 3월까지 석 달간 7조가 넘는 주식과 채권을 순매도했는데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또 주요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중국과 홍콩 주식 비중이 40%에 가까웠었는데 최근에는 29%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흥국 증시 그리고 세계 경제 전반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중국 증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농기계 업체인 디어의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디어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 45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비료 가격도 함께 급등을 하면서 농기계 주문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고 농기계 시장에서 재고가 굉장히 타이트한데 이 또한 디어의 추가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까지는 이 전쟁의 여파로 곡물가가 오르면서 이 농기계 업체들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농슬라라는 말이 생기기도 할 정도로 이 디어의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17% 넘는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반대급부의 영향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셔서 이 농기계 관련주들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어제 호실적 전망을 소개해드렸던 코카콜라는 역시 예상대로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반대로 게임주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1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6억 1,900만 달러에서 3억 9,500만 달러로 하락을 했고요. 매출 역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콜 오브 듀티와 워크래프트 같은 게임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의 영향 때문인지 간밤 주가의 낙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게임주들 리오프닝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금리 인상 등 부정적인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블리자드 실적과 함께 또 게임주들 전망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